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립니다. 오늘은 10월 1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10월이 됐습니다. 10월이 됐어요. 저는 이제 그 트럭스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마이크가 뭐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목소리를 따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가 좀 많이 막혀가지고요. 약간 코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코가 많이 막혀있는 상태예요. 아침에는 좀 심했고 약간 몸살기까지 있었는데 제가 계속 오면서 게토레이 마시고 히터 빵빵하게 틀고 땀을 흘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제가 인터스테이트 10번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자, 인터스테이트 10번 웨스트 피닉스 방면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9시에 그 트럭스탑에서 암유리 가는 친구하고 만나기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세차장도 들리고 볼일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인터스테이트 10번 웨스트 방면입니다. 자, 달려 보자고요. 네, 6시 반이에요. 해가 활짝 떴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어디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어딜 것 같습니까? 여기 이렇게 딱 보시기만 해도 이제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도 많이 다니는데 여기도. 자, 여기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자, 이제 조금 더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빌딩들이 보이면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뭐 설마요, 피닉스 사인 보고 피닉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피닉스 나왔으니까 뭐 거의 다 아시겠네요 이제, 그쵸? 여기는 바로 투싼입니다. 투싼 시내를 통과하고 있어요. 다운타운이 보일 겁니다. 여기 온도가 지금 되게 낮아요. 한 20도 미친 것 같아요. 쌀쌀합니다. 히터 켜고 있어요. 뜨끈뜨끈하게. 자꾸 콧물이 나서 저희 히터를 세게 틀고 좀 땀 좀 흘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항상 저는 물을 많이 마시고 땀을 좀 흘려요. 그러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자, 다운타운 통과합니다. 오른쪽에 시내 보이시죠? 여기는 투싼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1시간 정도 더 가서 세차할 거예요. 그 세차장도 다 아시죠? 많이 간 세차장이니까. 자, 통과해서 세차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일로이. 여기도 다 아시죠? 이제 제가 하도 여기 세차하러 많이 와서 다 아실 겁니다. 예, 들어오래요. 일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금방 끝나겠네요. 좋죠 뭐, 빨리 끝나고. 네, 벌써 끝났어요. 뭐 한 1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예, 초스피드에요, 초스피드. 이거 이 비즈니스 하는 그 사장님도 좋죠, 그렇죠? 차들이 빨리빨리 닦고 많이 닦으면 빠른 시간 내에. 예, 아주 좋아요. 바람직해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 좋습니다. 네, 자 이제 타이어 광을 내고 가자고요. 여기 이 친구하고 지금 얘기했는데요, 오너 오퍼레이터인 줄 알았어요. 트럭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해가지고. 근데 회사 트럭이래요. 이야. 그리고 그 오너가 저 타이어 그 림 있잖아요, 림 폴리시 하는 것까지도 다 하라 그런대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너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네. 회사가 트럭을 관리를 잘하면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컴퍼니 드라이버인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 그리고 저 트럭은 2022년식이래요. 어휴, 근데 여기 페어링이 스크래치가 났네요. 림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벌써. 새 트럭이라. 예. 야, 타이어 광도 나고요. 와, 트럭커가 트럭이 번쩍번쩍 할 때가 제일 기분 좋죠. 예. 트랙터 타이어 좀 보세요. 예. 나의 미슐린. 확실히 미슐린 타이어가 소음도 적고, 예? 소음도 적고 승차감이 좋은 것 같아요. 땡큐. 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유리 갈러 왔어요. 지금 이제 시동을 APU를 켜고 지금 에어컨을 켜놓으려고요. 덥잖아요. 이제 저는 유리를 처음 갈아보는 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프로세싱이 혼자서 할 수 있나 보죠. 이거 블랙박스를 떼야 되는데. This is glue. Take it off. 이거를 코드를 빼놓고 그냥 저거를 띄워줄 수 있나봐요. 보자고요. 아, 저렇게 와이퍼도 다 떼야 되네요. 오, 좀 더워요. 확실히 여기는, 여기가 피닉스거든요. 피닉스. 나가서 보자고요. Need help? No, you alright? Oh, okay. Yeah, 이제 유리를 다 닦고 붙일 준비가 됐어요.
이제 지금 9시 40분이에요. 9시 40분.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이제 유리창을 다 띄었어요. 네, 이제 앞유리가 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30분 됐어요. 글루 바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오래 걸리네요. 엔진 위에 올라가 있어요. 괜찮겠죠? 자, 들어갑니다. 조용해졌어요. 야, 깨끗하네요. 네, 세유리로 갈아 꼈어요. 이야, 금방 하네요. 한 35분 걸렸어요. 일이 빨리빨리 잘하네요. 그쵸? 예. 네, 자, 이제 돈 계산을 하자고요. 네, 이제 계산도 다 했어요. 아, 근데 제가 이거 아주 좋은 걸 받았어요. 백지 수표 아시죠? 백지 수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금액을 써서 돈을 갖는 거잖아요. 이거는 백지 영수증이에요. 제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써서 지출을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안 써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아 캐빈 가지고 있다가 쓸 일이 있으면 쓰면 돼요. 백지 영수증입니다. 이야. 아, 400불 냈어요. 420불 다 해서 420불. 그 전에 그 우리 동네에서 견적 받았을 때는 670불인가 했었거든요. 네, 이게 훨씬 제가 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와서 직접 해주고 뭐 한 시간도 안 돼서 끝나니까 이제 트럭스탑에 있을 때 이렇게 갈면 되죠. 여기는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아본데일 러브 트럭스탑이에요. 네, 12시 37분이에요. 12시 37분. 자, 이제 2시간 있다가 운행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 있으려고 했었어요. 원래 계획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 주변에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바꿨어요, 마음을. 이제 팜스프링스로 가는 거예요. 팜스프링스 쪽에 있는 러브스로 가려고요. 거기에서 다른 트럭커분하고 만나서 함께 운동하기로 했어요. 예, 서로 외로운 트럭커끼리 만나서 함께 운동할 겁니다. 내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팜스프링스라고 다 아시죠? 제가 한번 놀러 갔었던 적 있었잖아요. 저번에 산에 올라간 거요. 케이블카 타고. 그쪽으로 갈 겁니다.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거기 가서 하루를 마감하고 보자고요. 어떠십니까? 지금 제 앞유리 창이 와 진짜 완전 깨끗해요. 호호. 눈이 완전 밝아진 것 같아요. 화면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 그 잔기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었던 거죠. 예. 아, 아주 좋네요. 시야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그 지금 제가 이 유리 가는 친구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조지아에 사시는 다른 저기 우리 김초로 트럭커 형님께서 소개시켜 주셨어요. 야, 이렇게 서로 정보들을 주고받으니까요. 이익을 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동네에서 했으면은 거의 700불 정도 들어가는 건데 반값에 한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그 시간을 그 트럭을 가지고 유리 가는 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예. 싸고. 야, 고맙습니다. 김철호 형님. 제가 코가 막혀서 죄송해요. 말을 제대로 못해서. 아, 코가 좀 뚫려야 되는데요. 예. 그래도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보다.
자, 아무튼 초로 형님 고맙습니다. 유리 아주 그냥 좋아요. 자, 이제 10번 웨스트 타고요. 계속 달려 보겠습니다. 이야, 기분 좋네요 진짜. 앞유리가 깨끗하니까 완전히 그냥 진짜 좋습니다. 러브스가 보이죠? 트럭이 세울 때가 있겠죠? 예. 토요일이기도 하고 좀 일찍 왔기 때문에 5시에요. 4시 56분입니다. 트럭이 세울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없으면 여기 건너편에 TA도 있고 카지노도 있어요. 예. 이제 러브스에 세워야 샤워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러브스로 가겠습니다. 14시간에서도 많이 썼네요 제가. 여기가 14시간인데 14시간에서도 37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운전할 시간하고 상관없이 요 시간이 없으면 운전 시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아시죠? 네. Off duty. 내일 저녁 때까지 여기 있을 거니까요. 34시간 리셋이 돼버리겠네요 여기에서. 저는 사실 34시간 리셋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511마일 운전했어요 오늘. 그래도 앞유리도 갈고 앞유리 갈았는데 벌레들이 벌써 많이 부딪혔어요. 네, 일단은 가게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깜깜해졌어요 이제. Love the sign이 저기 보이네요. 지금 제가 원래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저기 스위프트 트럭 있는데요, 저 옆에 세웠었어요. 근데 옮겼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최소한 옆 트럭에 소음은 안 들리고요. 일단 제가 옮긴 큰 이유는 저쪽에 그 뒤쪽에 이렇게 제가 걸어오다 보니까 개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미 트럭에 들어올까봐. 왜냐면 내일 하루 종일, 또 오늘 밤 내일 저녁 때까지 월요일날 새벽에 이제 출발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미들 트럭에 들어올까봐 옮겼어요 이쪽으로. 네, 제가 이제 트럭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트럭 제가 자는 자리인데요, 뭐 좀 그냥 지저분하죠. 베개하고, 이건 한국 스타일 베개죠. 이거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아, 그리고 요 제가 제 트럭이 이제 피러빌트잖아요. 피러빌트가 그래도 이 침대가 일반 트럭들 중에서는 제일 넓습니다. 80인치. 여기는 이제 프린터가 있고요. 저기는 뭐 제가 서류 같은 거 두고 있고요. 요거는 침대예요. 요것도 요거를 내리면 침대가 돼요. 요게 땡겨가지고 이게 내리면은 이게 침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여기 사물함으로 쓰고 있어요. 사물함으로 여기 이렇게 사물함으로 뭐 먹을 것도 놓고, 저기도 또 서류 같은 거 놓고 있고요. 여기 먹을 거 들어 있고요. 여기 뭐 타올이나 뭐 잡동사니들 들어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웨이브 오래됐어요. 마이크로웨이브 벌써 이거 갖고 다니지가 6년이, 이 트럭에 갖고 다니지가 6년이 지났으니까 내년 벌써 6년이 된 거네. 6년. 네. 6년이 됐으니 색깔이 좀 바랬어요. 이게 원래 하얀색이었던 것 같은데, 요런 색이었던 것 같은데 이 색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 돼지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떻게 제 트럭에 지금 있어요 이게. 꿀꿀이 제 트럭에 저게 있게 됐어요. 예. 아무튼 자, 요거 제 가습기예요. 아마존에서 샀는데 요거 좋아요. 되게 좋아요. 이쁘고 불을 꺼도 조명이 이렇게 탁 있어서 분위기 있어요. 예. 야, 제가 안에서 조금 움직였더니 덥네요. 에어컨을 다시 켜야겠어요. 카메라에 뿌예 보이죠? 아, 저 조명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내일은 그 캐나다에서 오시는 캐나다 트럭커 그 선배님하고 함께 운동하고요. 즐겁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들어갈게요. 들어갑니다.